먹방 5대장 중 가장 논란이 없는 입짧은애님은 클린 유튜버로 유명합니다. 먹방 5대장은 지앙, 히밥, 문복희, 입짧은애님, 햄지인데 이 중 뒷광고 논란을 유일하게 비켜간 유튜버는 입짧은애님 한 명뿐입니다. 최근엔 유튜브를 넘어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줌마 잘 먹지? 라는 유행어를 갖고 있는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입짧은 애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마어마한 식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음식을 계속해야 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하죠. 어머니의 눈치를 안 보기 위해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밥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기 전에 얼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증거를 인멸해야 하니 밥 한 솥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식성은 여전했지만 한 가지 음식으로만 배를 다 채우진 않았고 여러 음식을 먹으며 포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먹는 이유는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루에 6끼를 기본으로 두시고 후식도 챙겨 드신다고 하죠. 어머니 또한 대식가에서 디저트로만 빵을 20개씩 드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햇님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특히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 보정을 잘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15년간 사진관에서 일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조예도 깊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여권 사진에 대해 이런 팩폭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여권 사진이 곰팡보다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죠? 그게 본인 얼굴이에요. 라며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15년간 일했던 사진관은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폐업하게 되었고 햇님은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먹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온한 친구가 먹방 BJ를 해보라고 수차례 권유했고 결국 고민 끝에 2015년 12월 아프리카TV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녀의 방송 스타일은 편한 분위기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천천히 오래 먹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먹혔죠. 무서운 기세로 인기 차트 상위권까지 올라온 그녀는 데뷔하고 1년 만에 아프리카TV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내숭 없이 편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시청자들은 좋아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작가님도 햇님의 먹방을 좋게 봤고 결국 TV의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를 캐스팅합니다. 이 방송에서 그녀는 고정 패널 역할을 맡았죠. 이후 아프리카TV를 그만두고 TV방송과 유튜브로만 시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유튜브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유튜브 시작 3년 만인 2018년 5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2020년엔 100만 구독자를 찍었죠. 그리고 2023년 현재는 181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대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다른 먹방 5대장과 비교했을 땐 구독자가 적은 것 같지만 그녀의 팬덤이 워낙 두텁고 적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숨은 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녀는 클린 유튜버로도 유명합니다. 한때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한창 사과를 내야 했을 때 팬님은 어떤 논란도 없이 무사 지나갔습니다. 먹방 5대장 중 유일하게 뒷광고 논란이 없었죠. 오히려 이런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구독자는 더 떡상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적으로 크고 있는 그녀의 한 달 수입은 약 5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한 달의 식비는 약 400만 원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타 유튜버와 다르게 팬들이 후원해주는 걸 크게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합니다. 팬들이 그녀를 향해 슈퍼채팅으로 돈을 보내면 나한테 보내지 말고 맛있는 거 사먹어 라며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후원을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된다며 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오는 기업 광고는 받고 있으며 광고 전엔 꼭 시청자들에게 미리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쫄보이기 때문에 큰 개인 후원은 받지 않고 뒷광고도 받지 않으며 기업에서 주는 정식 광고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돌려서 했지만 팬들에 대한 찐사랑을 느낄 수 있는 멘트였습니다. 올해로 43살이 된 그녀는 벌써 방송 9년차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매일 유튜브 방송을 올리며 팬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논란 없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